장의 기능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서 현대인들은 건강식품으로 많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유제품이나 김치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균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확인하죠.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유산균이라고들 많이 적었어요. 젖산균, 효모, 대장균. 여러 가지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유산균입니다. 젖산균도 맞습니다. 이것은 음계순으로 배열된 건반을 두 개의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나무 토막의 길고 짧음, 두껍고 얇음에 따라 각기 다른 음정을 내는데요. 마림바는 이것의 대표적인 한 종류입니다.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이 악기는 나무 건반 타악기 중 제일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스어로 나무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타악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네, 실로폰 많이들 적었네요. 징, 드럼, 부. 정답은요? 정답은 실로폰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동음 이의어는 무엇일까요? 장기, 바둑 따위에서 그 실력이 한나라에서 으뜸 가는 사람. 한나라나 민족이 지닌 고유한 정신적, 물질적인 장점. 곡물가루를 반죽한 다음 반죽을 얇게 밀어 가늘게 뽑아낸 식품, 또는 그것을 삶아 만든 음식.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딱 들어주세요. 국수, 면. 그 어떤 학생보다도 골든벨을 울려야겠다는 집념이 좀 강해 보이는 한 학생이 있었거든요. 오한나 양인데 어떤 각으로 나왔어요? 골든벨 문제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열심히 풀어볼 거고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푸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받고 희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다 잘 해주겠지만 그 중에서 이 친구는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 친구는 나의 베스트다. 누구예요? 저는 오늘 특별히 진주라는 친구를 감사하고 싶습니다. 진주 양은 어떤 친구예요? 진주랑 저랑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요. 진주가요, 저한테 밥을 먹게 해줍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시설은 다 괜찮아서 이렇게 휠체어로 다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급식실만 예외로 계단이 한 두서너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기 초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진주가 고맙게도 또 친구들이 이렇게 밥을 특별 배달 서비스를 해줘서 점심마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한나 양, 진주 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진주, 티를 내주세요. 네, 저기 있네요. 진주 양 손 한번 번쩍 들어봐요. 저기 있구나. 진주 양, 이쪽으로 한번 나와봐요. 한나 양이 이렇게 진주 양을 특별히 오늘 방송에서 소개했어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맨날 내가 운전하다가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미안하고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지내자. 그리고 넌 꼭 골든벨을 울릴 수 있을 거야. 화이팅!
네, 정답은 국수입니다. 개발 주도권 확보 위해 사전 이것을 깔았다. 여기서 이것은 본래 바둑에서 중반전의 싸움이나 집차지에 유리하도록 처음에 돌을 버려놓는 일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래해 앞날을 위하여 미리 손을 써 준비하는 것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죠?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포서, 주서, 상서. 자, 여러 가지 답으로 갈렸네요. 정답은 포석입니다. 이번 문제는 패자 부활에 도전하는 선생님의 수가 정해지는 20번 문제입니다. 책상에 앉아 다리에 힘을 뺀 후 고무망치로 무릎뼈 바로 밑부분을 가볍게 치면 발이 저절로 들립니다. 이와 같이 어떤 자극에 대해 대뇌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자극이 뇌까지 가서 돌아오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우리 몸이 위험한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도록 하는 이 작용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확인합니다.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자, 반사와 조건이 있네요. 정답은요? 정답은 반사입니다. 자, 20번 문제에서 6명의 학생이 남았습니다. 오늘 패자부활전 없이 전원 부활합니다. 서울이 영동일고 혁명이 도전자 패자부활전 없이 전원 부활! 조선시대 문인 신음이 쓴 야언에는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오동은 천년을 늙어도 가락을 지니며 이것은 일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엄동의 추위에도 견디고 다른 식물에 앞서 꽃을 피운다 해서 소나무, 대나무와 함께 세한사무에 속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고결한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이것. 하나, 둘, 셋, 답 들어주세요. 매화, 대나무 있고요. 아랍, 국화. 정답은요? 소나무, 대나무와 함께 세한사무에 속하는 이것. 정답은 매화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시문에 그날이 오면에는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독립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서 인경은 조선시대 통행금지를 알리거나 해제하기 위해 치던 이 종을 의미합니다. 믿는 마음을 두루 갖게 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던 이 종은 무엇일까요? 원래
하루 두 번 시간을 알리기 위해 치던 종이었고.